힘차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IT를 떠나 온 사회가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올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부문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기가바이트 라디온 계열 그래픽 카드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고 JC현 시스템은 발표했습니다. AMD 코리아는 AMD 퓨전 APU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메인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 지포스 GPU와 인텔의 차세대 샌디브릿지 CPU를 갖춘 200여 개의 PC 신제품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택은 퀄컴 프로세서를 채택한 스마트폰 중 세계 최초로 DDR2 메모리를 채택한 스마트폰 베가X를 선보였습니다. 3D TV를 1시간 시청한 후에는 5분 이상 휴식을 취해주고 화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약간의 추가 요금만 내면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를 갤럭시 탭등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다기기용 유심칩을 구하지 못해 사용하기 힘들었는데요. SK텔레콤은 지난 20일부터 1인 다기기용 유심칩 공급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고가 TV 판매량을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3D TV 가격이 미국에서 벌써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소재 일부 PC방 마우스에서 터미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 수치가 나왔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으로 양분된 태블릿 PC 시장이 내년엔 많은 신제품이 나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업체들은 신제품의 다양한 운영체제와 화면 크기를 채택해 그동안 10인치와 7인치로 양분됐던 화면 크기 경쟁도 세분화되며 새롭게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U+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을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 출시가 늦은 대신 가격을 낮춰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손이판 아이튠즈로 불리는 월 정액제 방식의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뮤직 언리미티드가 22일 영국을 시작으로 개통됐습니다. 아이튠즈에 얼마나 반격을 가할지 주목됩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쇼핑족이 매달 40에서 50%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 쇼핑몰 솔루션 업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각 부문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휴대전화 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휴대폰 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작년 11월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 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스마트폰 판매량은 올한 해만 약 700만 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70만 대가 판매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 라인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 펜텍, LG 등 토종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애플, 모토로라, HTC 등의 외산 업체들도 다양한 라인업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가장 높지만 특화된 단말기를 들고 나온 타 제조사들의 선전도 눈길을 끌고 있기에 2011년 경쟁이 더욱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다 보니 사용자들의 운영체제와 관련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보이며 사용자들은 단말기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언제 될지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수 제조사들은 처음 발표한 업그레이드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업그레이드 후 다양한 버그들이 발생해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2011년에는 버전 업그레이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번호 통합 정책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010 번호 강제 통합 시점을 현재가 아닌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01X 번호 사용자들은 2G가 남아있는 한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3G 폰도 기존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혀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년 이후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차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디카 부문 최고의 뉴스는 단연 미러리스 카메라의 급격한 성장을 들수 있습니다.
2009년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의 마이크로 포서즈로 촉발된 미러리스 카메라 경쟁은 삼성전자, 소니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니는 미러리스 카메라 넥스로 단숨에 시장 점유율 3위로 치고 올라오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진 기자재 전시회 포토키나 2012 독일 쾰린에서 열렸는데요. 올해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중급 DSLR 카메라와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후지필름 파인픽스 X100과 시그마 SD1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DSLR 카메라 제조사들은 보통 포토키나에 맞춰 중급 DSLR 카메라 발표 및 판매 일정을 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니콘이 D7000을, 캐논은 EOS 60D를, 펜탁스는 K5를, 올림푸스는 E5 등 중급 혹은 풀스펙 DSLR 카메라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아바타로 시작한 3D 열풍이 디지털 카메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후지필름은 파인픽스 리얼 3D W3를 통해 3D 영상 촬영은 물론 실시간 확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소니는 3D 수입 파노라마 기능을 통해 입체 파노라마 이미지 촬영 기능을 지원하며, 파나소닉은 마이크로 포서즈 전용 3D 렌즈를 통해 고화질 3D 이미지 촬영 기능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역시 컨버전스는 계속되는데요. 바로 동영상 촬영 기능 발달이 눈에 띕니다. 콤팩트 카메라들은 FHD 및 초고속 동영상 촬영 기능을 내세웠고, DSLR 카메라들은 얕은 심도와 고화질 FHD 동영상 기능을 지원합니다. 올해 발표된 디지털 카메라, 렌즈군, 액세서리 신제품은 내년 실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2011년 디지털 카메라 시장 역시 올해만큼 활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의 차주경입니다. 스마트 열풍이 게임에까지 미쳤다고 하는데요. 게임 쪽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스타크래프트2였습니다. 지난 7월 전 세계 주요국에 출시되면서 한 달 만에 300만 장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직 3부작 중 첫 번째만 나왔고 확장팩도 꾸준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게이머 마재윤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프로게이머의 결탁이 나온 사건인데요. 이 일로 해당 게이머가 구속되고 관련자들은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올해 콘솔 게임 업계에서 큰 화두는 모션 컨트롤러와 3D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플레이스테이션 무브와 키넥트라는 각기 다른 방식의 동작 인식 컨트롤러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판매량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무브가 410만 대를 판매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관심도 면에서는 키넥트가 더 높아 보입니다. 3D 입체 영상 게임에서는 닌텐도가 닌텐도 3DS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닌텐도 3DS는 상단 화면에 3D 입체 영상을 전용 안경 없이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34만 원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게임기 판매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업계의 견해입니다. 해외에서 앵그리버드 등 스마트폰 게임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게임 가격은 1달러 남짓이지만 무려 1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대박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심리학 게임을 막는 강제 셧다운제 합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개정법안은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관련 게임 업계도 이중 규제 논란 등 반발이 거셉니다. 내년 초에는 테라가 서비스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킹덤 언더 파이어 2 등의 대작 온라인 게임도 내년 중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는 2월 닌텐도 3DS의 출시, 베일에 가려진 차세대 PSP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의 김영원입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지난 한 해 동안 세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 왔는지 되묻곤 하게 되죠.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이번 주 알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